자, 그러면은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연도 보존회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국가로 따지면은 무형문화재와 같은 맞먹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라고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연도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강의를 듣다가 졸려서 주무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권위가 대단하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농담입니다. 저는 신부님 된 지가 17년입니다. 17년. 그리고 우리 강대원 신부님하고는 동창 신부예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연도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예전에 있던 본당이었어요. 근데 냉담자의 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가 제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고령이 돼서 그 냉담자가 자기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간 거예요. 그리고 교적을 옮기게 된 거죠. 근데 교적을 옮겨서 그 어머니가 그곳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들 입장에서 그래도 어머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본당에서 교우들이 와서 연도 좀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내 처지가 냉담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못하겠네.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가 둘째 날, 그러니까 장례 둘째 날 제가 있던 본당의 여성총무역장한테 그냥 연락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혹시 연도 좀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이제 둘째 날 저녁 때 저한테 그 연락이 왔으니 다음 날은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예요, 출발하고 이제 그 장지로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본당 위롱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고 갑자기 연도하러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냥 수녀님하고 둘이 갔어요. 둘이 가서 그 둘이 가니까 그 상주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갖춰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상주에게 그랬습니다. 소식을 너무 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가 온 거면 본당 신자 전체가 온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연도하고 갈게요. 그리고서 이제 수녀님하고 둘이서 그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연도를 바쳤어요. 바치고 나서 이제 상주에게 인사하고 돌아왔는데 그 상주 가족이 장례를 마치고 전원 다 성당에 나오게 된 거예요. 다 냉담을 풀고. 이 연도 한 번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들이 바치는 그 연도를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계시는 게 이 연도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 연도 보존의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이 연도가 갖고 있는 이 좋은 보물들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잘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명감 갖고 내가 한 명의 사제다 막 이런 생각으로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연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본당 신부님들이 연도 좀 틀렸다고 막 몰아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제가 예전에 본당 그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성경 강의할 때 그 우리 본당 교우들 앉혀놓고 처음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서 원어 히브리어 막 이거를 PPT로 띄워놓고서 거기서 막 이게 가리키면서 직독 직해로 막 가리켰어요. 막
한 3주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본당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수업이 끝났는데도 안 가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교실에 혼자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나가다가 그분이 혼자 계시길래 형제님 왜 집에 안 가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정말로 신부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성심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당최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어떻게 강의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형제님 말 한마디로 강의하는 스타일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막 혼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신부님들 막 이거 신부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다고 이러지 마시고 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제들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잘 이렇게 알려주시면 신부님들도 아주 힘내서 이렇게 연도 잘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신 이 연도책에 있는 시편 말과 이 우리 새번역 성경에 있는 시편 말이 표현상에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같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 첫 번째로 우리가 바치는 시편이 63편이에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리이다.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제가 환호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저들은 멸망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칼날에 내맡겨져 여우들의 몫이나 되리라. 그러나 임금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정녕 거짓을 말하는 입은 틀어막히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시편 1절, 그 이 시편의 제목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1절 안 읽어드렸어요.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편 다윗,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언제 광야에 있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사무엘기 읽어보시면 잘 나오는데. 맞아요. 다윗은요, 좋은 일로 광야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기 뭐예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게 됩니다. 광야에서 살게 되죠.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사울이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몰래 사울의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와서 그 멀리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임금님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거 보라고. 나 임금님 죽이지 않았다고. 나 임금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언제 광야에 있었을까요? 언제 또 광야에 있었을까요?
이걸 마치시면 김재덕 신부님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종 세트가 뭘까요? 같이 독사진 찍고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사인해주는 거. 이게 김재덕 신부님 3종 세트래요. 맞아요, 형제님. 왜? 압살롬한테 쫓기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 누굴까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아들이 아버지 왕좌를 뺏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자리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어떡합니까? 근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많은 다윗의 장수들이 다 압살롬한테 붙어버리게 됩니다. 자기하고 전쟁터에서 피를 나누고 신뢰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한테 붙어버리게 돼요. 그리고선 압살롬한테 쫓겨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압살롬이 아주 못된 아들이었죠. 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압살롬이 당나귀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 두렁두렁 매달려고 있었는데 창동 요압이 창동져갖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놈의 자식 잘 뒤졌네? 이랬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랬잖아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먼저 기억하고 이 시편을 읽기 시작해야 이 시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을 담고선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하게 될 때 이 시편을 듣는 이들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메시지에 초대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발 자체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그죠? 그리고 의지할 데 없고, 그리고 내몰려져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한 망자도 비슷할 수 있죠.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단절. 내가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홀로 텅 빈 광야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아마도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런 상태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바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쳐야 되느냐? 주군이가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따 보겠지만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연도 시편을 불러준다면 주군이에게도 이 시편이 하느님의 빛으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노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이 시편이 하느님께서 그 주군이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그런 희망의 노래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이렇게 부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5절까지.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엇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영광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리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예. 전화 왔네요. 예.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하느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느님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 개개인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하느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23편 기억나세요?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그죠?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제게 위안이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끝까지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계셔주셨던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속에 있어도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광야 생활, 사울로부터 쫓겨나서 그때 광야 생활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한테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내 무기로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멩이 하나로 돌려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죠? 그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그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갔던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내쫓겨서 광야에 갔던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이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찾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간절히 찾다, 학수고대하며 갈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간절히 찾느냐?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배우자 모르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수표를 배우자한테 들키면 뺏기니까 그거를 그냥 내가 아는 곳에다가 딱 놓았어요. 그리고서 좀 지났다가 내가 그 돈을 써야겠다 하고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1번 에이 없네 뭐 어딘가 있겠지 이러고 맙니까? 1번 그러고 만다. 2번 내가 넣어놨다고 생각되는 곳을 다 뒤지고 내가 그날부터 어디 손댔는지를 다 찾아보고 다 뒤져본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매달리면서 찾는 거, 그런 찾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하느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워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이 히브리 말은요 사모하다,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 말이 어떤 말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생기는 그리움이냐? 사람 때문에 생기는 그리움이에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그리움. 그 그리움은요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생기는 이 그리움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그리움이 얼마나 큰 힘을 드러내는지, 강렬한지 내 안에서 사랑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저는 외국에서 8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외국말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제 머리가 돌대가리거든요. IQ가 92예요. 근데 그거보다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외국 나가기 전까지는 제 미사 때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야기해준 교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학 중에 미사를 드리니까 교우들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벽 보고 하는 미사 아니면 그냥 같이 유학 나온 한국 신부님하고 둘이 그냥 같이 공동 집전하는 미사, 이런 미사만 8년 동안 드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사제가 자기 교우가 없으면 이게 병신이 되는구나. 그냥 이 끈떨어지는 호래비에 막 개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걸 느꼈어요.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에서 보면은요 성지순례 올 때 신부님하고 같이 안 오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 끝나고 좀 한가로울 때 있잖아. 이럴 때는 막 찾아다녀요. 막 아저씨 나도 좀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이게 왜 이 그리움이 나오냐면 교우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리고 나도 미사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줬던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리움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본당 신부가 돼야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가장 힘든 시기. 우리는 보통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내 아들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그 예금 통장도 맡기고 나이가 좀 들어서 이것저것 맡겨놨는데 얘가 나모르게 그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니 그거 다 깨쳐가지고선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집도 내 명의로 해놨는데 나도 모르게 관공서 가가지고선 아버지 도장 갖다가 찍어가지고 집 명의도 그냥 다 지 걸로 해버리고, 아니면 그거 팔아가지고선 저기 뭐 돈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 오더니 나가시라고 했고,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되냐고 했더니 그 뭔 소리냐고, 아드님이 집 다 팔았다고. 그리고 나서 연락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떡할 거예요? 1번, 다윗처럼 하느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2번, 이놈의 하느님은 내가 평생 믿음을 줬는데 내 말년을 이렇게 만들다니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기도도 안 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 1번이에요? 1번. 2번이요? 1번. 2번? 원망하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왜 이 시편을 주군이 앞에서 불러준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 버리지 말라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붙잡으라고 다윗의 이 노래를 지금 주군이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마치 예언자처럼, 내가 마치 복음 선포자처럼, 내가 마치 사제처럼 지금 주군이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내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죠? 절망 속에 있어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리움.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요, 하느님에 대한 이 애가 타는 갈망, 그 갈망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하느님을 찾는 갈망을 노래하다가 이제 3절부터 저기 뭐죠? 하느님에 대한 확신으로 내용이 바뀌게 돼요. 자, 3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성소에 있었던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을 회상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성소가 뭘까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권능과 영광을 본다. 자, 그리고 4절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자애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자애, 자비로운 사랑,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었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실함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성실함의 의미. 그러니까 이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이 아주 성실한 거죠. 아주 성실한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요나탄의 아들 무미보셋이라고 있어요. 무미보셋. 얘가 이 쩔뚝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한참 지내다가 요나탄과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네 아이들을 내가 다 돌보겠다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무미보셋이라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데리고 왔죠. 데리고 보니까 얘가 쩔뚝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 요나탄이 왕이 됐겠죠. 그리고 무미보셋은 왕자가 됐겠죠. 근데
일단은 다윗이 왕이 됐죠. 그러면서 이 요나탄의 가문은 몰락하니까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므미보셋에게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같은 식탁에서 밥 먹을 거고 내 왕자들과 함께 지낼 것이다. 이러면서 그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해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므미보셋은 누구에게 붙었을까요?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에게. 이게 웃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므미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므미보셋이 막 이래요. 저는 누가 의지해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고 뭐 이럴 수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막 늘어놔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므미보셋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인 요나탄과 한 약속에 대한 성실성 때문에. 이게 자예요. 자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해에 자해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과 함께 하느님의 그 약속의 성실성, 이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무슨 약속해 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이 하느님의 자애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하느님. 마치 다윗이 므미보셋에게 그가 압살롬 편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탄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성실하기 위해서 그를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모습. 그게 여러분들 성실함이면 성실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죽은 이에게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자애가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자애에 희망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되게 강의 들을만 합니까? 네. 재밌어요? 네. 그래요. 자, 6절부터 또 보죠.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제가 환호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계 기름이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계 기름. 나는 비계 기름 먹는 거 무진장 싫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삼겹살 먹을 때 그 비계 다 떼어내고 먹고 그랬어요. 근데 비계 기름이 뭐를 의미할까요? 최상의 음식이었어요. 최상의 음식.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노래했던 자신이 믿음을 담아서 노래했던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비계와 기름을 먹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백한 이 노래가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8절과 9절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래한 게 뭐예요? 이렇게 제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죠? 내가 당신의 자애에 희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당신을 찬미합니다. 왜요? 당신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오른손은요 권능의 상징이에요. 권능의 상징. 네. 기마와 기병을 당신 오른손으로 네. 이 탈출기에서 보면요 네. 물리쳤던 것처럼 오른손은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 권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다윗에게 노래합니다. 자, 특히 여기서 보면은요, 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이 매달리다라는 이 동사가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 너희의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또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3절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너희가 꼭 지키고 주 너희의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걷고 그분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삶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느님과 아주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과의 아주 강한 소속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매달리다 라는 동사가 구약성경에서 쓰였어요. 자, 다윗은 그런 하느님과의 그 강한 유대감, 강한 소속감, 그 마음으로 내가 당신께 매달린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였는데 하루는 동생이 동네 애들한테 쳐 맞고 왔어요. 쳐 맞고 왔어요. 여기가 막 코피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 어느 집 애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 손을 붙잡고 거기 갔어요. 그래갖고 걔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네가 내 동생 때렸냐? 그랬더니 걔가 이제 막 쭈삐쭈삐 들고 있으니까 쳐맞았던 제 동생이 제가 동생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겼나? 네가 때렸잖아! 너 죽을래!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제 동생 그 꼬맹이가. 이게 여러분들 뭐냐?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게 되면은 내 안에서 생기는 힘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느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매달리면 하느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왜 이런 노래를 할까요? 시편을 통해서 주군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매달리라고 지금. 그럼 하느님이 당신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죽음에서 일으켜줄 거라고.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불러야겠죠.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저들은 멸망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칼날에 내맡겨져 여우들의 몫이나 되리라. 그러나 임금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정녕 거짓을 말하는 입은 틀어막히리라. 자, 10절에서 12절은 시편의 저자와 맞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칼날에 내맡겨져 라는 이 표현은요, 시편 저자와 맞서는 사람들이 그를 칼의 세력에 던지게 한 사람들이며, 다시 말하면 아마도 반란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적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죽은 자의 영역인 셔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느님이 시편의 저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하느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죽음은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한계 상황이죠.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든 그 죽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의 마지막처럼 칼에 맞아 쓰러지고, 그리고 그죠? 여우들의 몫이나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죽음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의미 없이 힘도 없, 다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자,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 6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시편을 불러야 될지 한번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광야 속에 놓여 있는 돌아가신 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노래해 주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노래해주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연도 때 이 시편을 부른다면, 이 시편은 우리가 연도 때 부를 때마다 죽은 이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되새겨주는 구원의 노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느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한 이를, 맞이한 이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구원시켜 주겠다는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노래가 되겠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시편 63편 여러분들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몇 시예요? 23분. 몇 시에 시작했죠? 1시 반에 시작했죠. 큰일 났네. 시편 하나 얘기했는데 30분밖에 안 지났군요. 미안합니다. 40분. 네. 자, 그럼 130편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시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0편입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네.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시편은요, 여러분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신의 처지를 깊이 느끼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 자비에 맡기면서 하느님 자비와 구원에 희망을 두면서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시면, 깊은 곳, 깊은 물속,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깊은 곳, 아주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절망을 의미하고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동떨어져 있는 거. 이게 아주 깊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절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서 하느님을 찾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기서 부르짖다의 의미로 사용된 이 히브리 말은요, 여러분들 어디서 사용이 됐었냐면 대표적인 게 탈출기 3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인간이 부르짖는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느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탈출기 3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이 울부짖다 이 단어도 여러분들 부르짖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과 히타이트 족과 아모리 족과 프리즈 족과 히위 족과 여부스 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탈출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지, 왜 출애굽을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을 왜 하고 싶어 하시는지, 뭐 때문에요?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소리는요, 이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께 반드시 다다릅니다. 그럼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부짖는 기도를 하세요.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그렇다고 저기 뭐예요? 성당에서 교우들 다 있나봐서 주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울부짖는 마음으로. 그러면 언제 울부짖게 돼요 사람이요? 미쳐서 환장할 때 해봐도 해봐도 답이 없을 때 사람이 울부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울부짖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그렇게 하느님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하느님을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시편을 연도 때 노래를 부를까요? 지금 주군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울부짖는 마음으로 죽음이 여러분들 심연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깊은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단절되어 있는 울부짖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라고 지금 그렇게 죽은 이에게 우리가 불러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자, 주님 2절입니다.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2절에서 보면은 듣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느님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당한 고통이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죄는 이렇게 하느님과 단절에 빠지게 만들어요. 단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죄 짓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죠? 네? 나뭇잎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알몸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누구에게 알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누구한테 알몸 보여줬슈? 누구한테 빨개 벗은 거 보여줬슈? 맞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알몸을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그럼 알몸이 보여주기 싫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맞아요.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사람은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빨개 벗고 있었어요. 알몸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과 알몸을 보여줄 정도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죄지니까 이제 알몸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느님과 단절이 생기게 된 거죠. 죄는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게 뭐냐? 이런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단절 속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이 단절이 무엇 때문에 생긴 단절인지.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 죽은 이에게도
죽은 이를 대신해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가 울부짖을 수 없다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죽은 이를 대신해서 주님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께 울부짖으니 이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죠?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부르면 죽은 이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4절요.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하느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가.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에제켈 연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하느님이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계시죠. 그러면 이 시편을 혹시나 죽은 이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부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죽은 이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시편을 부른다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두고 하느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느님이 그러죠. 저 소돔 땅 내가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의인 70명만 있으면 70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70명만 있으면 그 70명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 숫자가 몇 가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 땅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고, 벌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이 연도를 바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소돔 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들의 이 연도 소리를 듣고 혹시나 죽은 이가 갖고 있는 그 죄악을 용서로 대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연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셔야 돼요. 혹시나 죽은 이가 고해성사 못 봤다면, 혹시나 죽은 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더더욱 이 시편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소돔 땅을 구원해 줄 10명,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죽은 이를 대신해서 우리가 불러주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자, 5절입니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편의 저자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면서 무엇에 희망을 둔다고요? 하느님 말씀에 희망을 둔다고 노래합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에 희망을 둘까요?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비와 이슬이 땅에 내려서 땅에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드시 그 원하는 말을 이루고야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 속에서 이제 시편의 저자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느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비록 죄인이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으니까 하느님을 파수꾼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 그 야간 보초 서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그죠? 야간 보초 그거 쓸 때 그 시간이 무진장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가 갈구기도 했다가 막 때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아침이 오면은 예,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되죠. 특히 겨울에 그 야간 근무 쓰려고 해봐요. 저도 그 분대 가가지고선 원래 운전병이었는데 제 부대 그 연대 수송부에서 몰 차가 없다고 제가 몰 차가 없다고 보병대에 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차 생기면 부르겠다고 해서 이등병 생활을 보병대 대해서 했어요. 강원도 고성에서. 그래갖고 저도 야간 근무 쓰고 그랬었어요. GOP에서. 그 야간 근무 갈 때 그 가기 그 싫은 그 마음 그리고 끝났을 때 얼마나 저기 뭐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이 근무 서보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공감하죠. 그 마음보다 더 간절히 하느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자, 이 여기서도 또 자애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아까 봤던 시편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죠. 이 자애가. 그러니까 어디에 믿음을 두느냐 이 하나님의 자애에 믿음을 두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부르는 거는요 여러분들 죽어있는 이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죽은 이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시편이기도 해요. 하느님께서는 죄악을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을 부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편에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느님께 부르짖고 하느님께 찾는다. 그러니까 이 시편 여러분들 연도로 부를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이에게 내가 마음속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이 시편을 하느님께 노래합시다. 그죠? 그러면 죽은 이가 우리가 성인들의 통공이 있으니까 전해지겠죠. 그러면 죽은 이가 나와 함께 이 시편을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구렁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 주님께서는 죄악이 아니라 용서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 주님께 바라네. 그리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자애가 나와 함께 있네. 이렇게 이 죽은 이도 그 절망 속에서 같이 이 시편을 나와 함께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이 연도를 통해서 죽은 이에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51편 이렇게 쭉 해요 그냥? 3시까지 강의시니까 3시까지? 쭉 이어서 해요? 그냥 그래요. 안 지루해요? 괜찮아요? 재밌죠? 그래요. 네. 그 제 별명이 있대요. 교구에서 제 별명이 뭘까요? 은총의 혓바닥이래요. 은총의 혓바닥. 하여튼 네. 자 그러면 51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다윗 아니죠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그가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 나탄 예언자가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제목이에요.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웃을 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뛰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센 영을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다.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혀가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맛가진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없인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호의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에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제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봉헌하리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길죠? 큰일 났네. 이거 설명할 거 많은데 그냥 시간이 17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또 연도 시편 강의할 기회가 있나요, 신부님? 네, 있습니다. 네, 그때 오셔서 또 자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시편은요, 여러분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정을 통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나탄 예언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딱 고발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무엘기 하권 12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을 잡기가 싫으니까 한 마리, 그 가난한 이가 갖고 있던 그 한 마리 양,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양을 뺏어다가 죽여가지고 손님한테 대접하게 되었다. 나타내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말했냐? 저런 처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당장 막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나타니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곧바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시편을 하느님 앞에서 불렀을 거예요. 죄 짓고 나서 하느님께 참회의 시편을 부른 게 이 시편 51편이죠. 네. 저는 이 시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해성사 보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읽어보고 고해성사 하러 가시면 참 좋은 시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시편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 한번 좀 우리가 자세하게는 못 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시편을 시작해요. 여기서도 다윗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자애에 의지하고 있어요. 자애. 지금 세 개의 시편에서 자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 자비로운 사랑, 그러면서 당신 약속에 성실한 사랑. 제가 아까 무미보셋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랑에 다윗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길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 히브리말로 여러분들 자비라는 말은요, 어머니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 그 그냥 이 그 번역을 하면 자궁들이에요. 자궁들. 그러면 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자비로 쓰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머니의 자궁을 왜 자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 자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궁은요, 엄마가 굶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거 다 줘요. 그죠? 엄마가 아무리 결핍되어 있어도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다 준다고요. 그 자궁이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요, 실제로 자기는 뭐 못 먹어도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먹으라고 주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애들 그렇게 안 키우시오? 그렇게 키우시오? 안 키우시오? 네, 그래요. 형제님들은 영양가 없어요. 바로 그 모습이 자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 그죠? 마치 태아가 사람 꼴을 갖추고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어머니 모태가 내어주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자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인 다윗이 무엇에 의지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자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 이거에 지금 의지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영혼을 씻어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지는 일이 우리가 언제 일어나게 되죠? 고해소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고해소 들어갔다 나오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그러면은 내가 닦아야 될 것들을 하느님한테 보여줘야죠. 그죠? 여기 똥 묻었는데 세수할 때 이거 안 닦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손은 깨끗해졌지만 이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느님께 용서 청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하느님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은총을 다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느님의 모습에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열어보일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볼까요? 저는 죄악을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의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저기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죠. 근데 많은 교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밖에 안 하지 못한 죄도 거기에 묻혀서 죄를 드러내지 않거나 죄를 고백하더라도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주렁주렁 핑계를 대요. 신부님한테 신부님을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솔직하게 죄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저의 죄가 늘 제 앞에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큰일 났네. 10분밖에 안 남았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자, 다윗은 그 한 번에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의 뿌리가 자기가 태어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 죄의 뿌리를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기가 죄를 지어서 태어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것을 아주 뿌리 깊게 인정하는 모습인 거죠. 그냥 주님, 저는
그냥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심판을 내리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을 왜 우리가 연도 때 부를까요? 왜 연도는 이 시편 51편을 왜 선택을 했을까요? 네? 마지막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로 보여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사제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 연도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 주님께 내가 죄인임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는 내용이 이 연도가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편을 부르게 될 때, 이 시편을 부르게 될 때 죽은 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걸어나가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애와 자비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그렇게 우리가 죽은 이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누군가가 연구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왜 연도는 시편 63편, 우리 방금 아까 살펴봤던 그 시편과 그 다음에 지금 51편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그죠? 그것도 한번 참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9절.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를 청하고 있죠? 주님 제 죄 없애주십시오. 저 깨끗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이걸 청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슬초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때 양의 피를 바를 때 썼던 나뭇가지가 우슬초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우슬초는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에서도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 의식에서도 사용됐던 게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정화의 도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슬초로 그 정화의 도구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 죄가 어떻게 돼요? 눈보다 더 희어지리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힘. 저는 그래서 고해 성사 줄 때 교우들이 센죄 고백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님, 이제 사제격 받고 고해에서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됩니다. 이러면 그 소리 듣자마자 눈물을 막 흘려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자매님, 이제 나가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예전처럼 사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인지. 저는 자매님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제경 주거든요. 그럼 막 엉엉 울면서 나가요. 근데 훗날을 여러분들 고해소에서 지금 와가지고 분당에서 1년, 2년, 3년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느냐. 자매님 이제 하나님이 자매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만들 거예요. 하면 교우들이 예. 익숙해진 거죠. 그래도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네. 자, 이 하느님의 용서가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이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라고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노래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거룩함에 대한 회복을 청하고 있어요. 그죠?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죠. 그리고 순종의 영, 순명하는 영을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거룩함과 순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청하고 있죠. 이 거룩함, 순명 이것도 해줄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안 남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청하고 난 뒤에 15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님께 서약을 합니다.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도구로서 자기가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느님께 청원을 하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악인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의 도구로 자기가 살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6절 보죠.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혀가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다. 하느님께 맡겨진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다시 한번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원래 용서를 청하는 게 한 번만 야 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하고서 용서해줄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정말 미안하면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네, 진짜 미안해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심리 상태가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제사인 거죠. 부서지고 꺾인 마음. 그래서 하느님만이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는 어떤 거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하느님 앞에서 깨끗이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가장 반기시는 제물이에요. 가장 반기시는 체면,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느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셔야만 하고 자비를 주셔야만 하고 용서를 해주셔야만 하고 이거를 내가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 이게 하느님이 정말로 반기시는 제사죠. 자, 그러면서 종 쳤어요. 이제 끝내나 봐요. 아, 미안해요. 하여튼 내가 첫 번째 시편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노래를 하고 있죠. 아, 이제 알았죠. 끝낼게요. 자, 20절입니다. 당신의 호의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에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제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리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봉헌하리이다. 자, 이 부분은 후대에 추가로 첨가된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편은 19절에서 끝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편 51편은요,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서 이 죄인 하나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이거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주님께 자비와 자애와 용서와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마지막으로 연도 때 불려지게 되는 것은 주근이가 이 마음을 갖고 하느님을 만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 개의 시편 같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알려드린 것들 좀 잘 기억하면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노래하신다면 소돔 땅을 구원시킨 의인 10명이 분명히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부르는
연도를 보시면 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죽어 있는 이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연도 잘 이렇게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